잿빛 곰팡이병은 과실, 꽃받침, 과경, 잎, 엿병 등의 지상 부위에 주로 피해가 나타나며 특히 과실에 큰 피해를 줍니다. 어린 과실에 침입하면 갈변 또는 흑갈변하고 다습할 경우에는 부패하고 잿빛의 병원균이 발생합니다. 수정 후 꽃잎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을 때 꽃받침이 적색의 반점을 형성하며 갈변, 흑갈변하고 부패합니다. 발생 생태는 처음에는 하엽의 고사한 부분에 병원균이 기생 증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포자에 의해 전염됩니다. 눈마른 병 발생 부위나 꽃잎, 암술, 수술 등 꽃의 각 기관을 통해 침입합니다. 촉성 재배는 12에서 2월에 많이 발생합니다. 방제 방법은 다습한 조건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풍을 좋게 하고 습도를 낮추며 고사엽, 노화엽, 발병엽, 발병과일은 제거해줍니다. 또 딸기에 등록된 작물보호제를 안전사용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며 살균제는 개화 50% 이내일 때 혹은 냉해 발생 전 화분 발화에 영향이 적은 약재를 예방적으로 처리해야 효과적입니다.